새로 지어지는 상가에 가게를 크게 차리겠다고 했다가 지원금만 받고 폐업한 유명 파스타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가게가 들어서면 상가에 좋을 거란 말로 지원금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 건물입니다. 파스타 가게로 유명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윤모 씨는 지난 2020년 이 상가에 자기 업체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만들겠다며 50개 호실을 임대 계약했습니다. 선임대 계약이 상가 분양에 도움이 될 거라는 윤 씨의 말에 시행사 측은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7억 원을 줬습니다. 5년간 임대를 확정 짓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윤 씨라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임차 계약을 맺었고요.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자 윤 씨는 50개 호실 중 일부 업체만 개업했고 그마저도 석 달을 못 넘기고 폐업했습니다. 포장 야간에 포장마차마도 못한 빨간 천, 하얀 천 그런 것만 갖다 놓고 5년 선임대 계약이 돼 있다고 홍보했던 상가 건물입니다. 50개 호실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선임대 광고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윤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지원금 27억 원 중 절반 이상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서 서울과 인천 등 8곳이 넘는 신축 상가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윤 씨가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걸로 보고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